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자, 먼저 정분을 나타내는 것을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쓸게요. 앞으로 델타 x, x의 정분. 델타 y 하면 y의 정분. 자, 예를 들면 a하고 b 요 두 점을 비교할 거예요. 요 두 점을 비교하면 x는 이만큼을 커지고 있죠, 그지? 그럴 때 y가 이만큼이 커지고 있잖아. y가 이만큼이 커지고 있네. 자, 요거는 x가 커진 양을 델타 x다라고 쓰고 y가 커진 요 양을 델타 y다 이렇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있어. 자, 평균 변화율 하는 게 있다, 그지? 자, 이거는 뭘 앞으로 평균 변화율이 하냐면 x의 정분에 대한 y의 정분의 비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요게 평균 변화율 뜻이다.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이 말.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자, 그러면 함수 f가 요렇게 있다 쳐. 자, x를 a부터 b까지. 그럼 요 델타 x가 뭐야? b 빼기 a가 되겠지. 델타 x는. 자, 델타 y는 요거의 y 값에서 요 y 값을 빼면 되잖아. 그 요 함수를 fx라고 두면 fb에서 fa를 이렇게 빼면 되네. 요거를 구간 ab에서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요게 평균 변화율 뜻이야. x가 증가하는 양 분어, 바로 요 길이 분어, 요 길이 이 말이다. 그제? 요 길이 분어, 요 길이. 자,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b인 점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의 기울기다는 뜻이 되잖아. 그게 평균 변화율 뜻이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야. 그럼 요게 델타 x지. 요게 델타 x면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에서 델타 x만큼 움직인 게 b잖아. 그러면 요식을 요렇게 쓸 수 있지. 델타 x 분화. 델타 x 분화. fb 하면 fa 더하기 델타 x. 요 b가 요거 그냥 집어넣은 거야. 빼기 fa. 이 말은 같은 말이지. 위에 거나 밑에 거는 같은 말이야. b를 그냥 a 더하기 델타 x다 라고 표현만 해준 거네. 여기서 자, 이제 앞으로 델타 x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델타 x 대신에 그냥 앞으로 h로 바꿨을 거야. h로. 자, 그럼 요 식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h분어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요거를 a부터 b까지의, 즉 a부터 a 플러스 h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다. 됐지? 자, 그럼 요걸 다시 쓸게. 그래프를 다시 봐. 제일 처음에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요게 a가 있어. a. 그 다음에 a 플러스 h. 요게 a 플러스 h네. 요 점을 연결한 기울기야. 요렇게. 요 점을 연결한 기울기. 자, 이제 이 h를 막 움직여 볼 거야. h를. h를 막 움직일 거야. 자, 요게 a단 말이야. 이게 a 플러스 h야. 그럼 이 길이가 h란 말이잖아. 그지? 근데 h를 조금 줄이면, 요게 요 점이 당겨지면 요 점이 되겠지? 그럼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요 직선 기울기. 자, 더 땡기면 이렇게 되네. 그럼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자, 중심이 누구야? 중심이 A가 중심이 A. 더 땡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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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땡길 거야. 이제 H 분어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잖아. 자, 땡기는데 H를 0으로 보내버려. 0으로. 즉 이 점이 어디에 붙을 때까지? A에 붙을 때까지 계속. 그럼 이 두 점이 어디로 다 모여? A로 다 모이는 거야, 그지? 근데 어떻게 모여야 돼? 이렇게 모여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모인다는 말이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을 즉, 요게 X가 A인 점이지. X가 A 플러스 0인 점은 여기잖아,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하지만, 일치하진 않지. 그래서, P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 요거를 중심에 항상 A가 요게 기준이야. 요 점에서 요 점을 요렇게 연결한 요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요 기울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기울기가 자꾸 변해가고 있지, 지금. 자꾸 변해가는 거야.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자, 요 값을 우리는 F'A다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요 점이 여기에 한없이 다가왔을 때. 지금은 이 직선의 기울기야. 이 직선의 기울기야. 이 직선의 기울기야. 이 직선 이렇게 되다가 요 점이 여기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물론 직접 설 수는 없다, 그제? 한없이 다가오면, 이게 지금 한없이 다가온 거라 치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x 이꼴 a에서의 우미분, 오른쪽에서의 미분 계수다. 요거를 부르고, 요거는 x 이꼴 a에서의 미분 계수다라고 부르는데, 이때 금방 했던 요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가까워진 거잖아. 항상 극한은 좌우극한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오른쪽, 즉 우미분 계수다 이렇게 불러. 우미분, 오른쪽에서의 미분 계수. 그럼 이렇게 오는 게,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h를 0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지?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을 적에, 이렇게 있다면, 왼쪽에서부터 이 점이 점점 A로 다가가는 거야. 왼쪽에서.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계속 만들어지지. 자, 만들어지다가, 왼쪽에서 A에 한없이, 요게 A인데, A에 한없이 접근했을 때, 그거를 요렇게 그려놓게, 그냥. 요게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 자,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좌우 극한을 나타낸 거잖아. 근데 이 두 개의 기울기가 만약에 어떤 같은 값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같은 값을 향해서. 그게 극한이잖아, 극한, 그지? 이런 식으로 좌우에서의 극한이 존재할 때,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 존재할 때, 그 점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 이렇게 접선을 끈 거야, 접선.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그 미분계수, 요 미분계수가 결국 좌우 미분계수가 이게 같을 때 그 값을 x 이꼴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하고 표현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x 이꼴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하고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게 이제 미분계수 하는 뜻이야. 그럼 이게 뭔데? x좌표가 a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자, 평균 변화율이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돼. 요 식이 f'a가 되고, 요 f'a 뜻은 곡선 fx에서 x좌표가 a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다. 이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이 항상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극한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제? 됐죠?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 표현을 빨리 익혀야 돼. 요게 A고 요게 B네. 그럼 평균 변화율이 B에서 A를 빼고 FB에서 FA를 빼는 거지. 자, 누가 항상 중심은 A가 중심이야. 델타 x가 0이 된다는 말은 b를 a 쪽으로 한없이 다가간다는 말이잖아. 리미터 b를 a로 한없이 당길 때 a로 당겼다. a를 중심으로 당기면 그게 f'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나중에 모양이 a하고 b는 똑같은 상수 모양이니까 자, 고치자.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 b가 움직여. 그래서 b를 움직이게 된다는 뜻으로 그냥 x로 이렇게 고쳐도 같은 말이지. 그냥 식만 x 쓰는 거야. 자, 다시 보자. 리미터 x를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것도 역시 f'a다 이렇게 쓰는 거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fa. 이것도 f'a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 식을 빨리 외워야 돼, 이 식을. 그냥 무조건 글자로 외우려 하지 말고 금방 설명했다, 그지? 금방 설명,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요거를 빨리 외워줘야 돼. 계속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자, 이제 평균 변화를 구하자.
자, 다음 함수 값이. 자, 1번은 함수가 1차 함수지. x 빼기 4니까 기울기가 1이고 y제곱이 이렇게 1차 함수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변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변해요. 그럼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겠지. 근데 지금 봐. 1차식 같은 경우는 증가를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뭐하고 똑같아? 바로 직선이 기울기하고 같네, 그지? 그래서 직선에서는 이 평균 변화율이 바로 기울기하고 같은 말이다. 직선에서는. 그래서 요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직선이 아니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곡선이야, 그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는 요게 마이너스이고 3이 여기 3이에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직선의 기울기. 근데 요 점이 얼마냐면 x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니까 마이너스 1. 자, 요 점은 x가 3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럼 x 증가량은 3 빼기 마이너스 2분 x 증가량은. 자, y 증가량은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2.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자, 그랬더니 이게 5분의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빨간 직선의 뭐라고? 기울기가 된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f 프라임 마이너스 2 이렇게 했다, 그제?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을 요렇게 요 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다가가서 여기서 요렇게 접선이 꺼지네. 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또 요럴 거를 나타내는 거. 이 점이 점점 다가간단 말이에요. A를 향해서. 고래설 쪽에 연결하는 고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제.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변화를 다 계산할 수 있겠지. 자, 분모는 마이너스 2의 3이니까 항상 분모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분자는 F3 빼기 F-2. 요게 평균 변화예요. 이제 X 이꼴 2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뭘 구하는 말이야? F'2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지? X 이꼴 2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말은 F'2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F'2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빼기 f2.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빨리 외워야 돼. 물론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그지? 리미터 x를 2로 갈 때 x를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 이거를 계산. 같은 말이랬지. 이거는 모양은 저렇게. 근데 이제 보통은 요식을 많이 쓴다. 물론 이것도 써야 돼 나중에는. 자, 이제 요식은 h가 0으로 갈 때 이제 극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2 플러스 h를 집어넣어봐. 2 플러스 h. 그럼 2 플러스 h 플러스 5가 돼. 여기다가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2 플러스 5가 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h분은 h네. 같으니까 극한은 1이 된대. 당연하지. 직선이니까 평균 변화일 뿐만 아니고 어디서도 미분 계수는 다 기울기하고 같게 되는 거야.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요것도 봐. 자, 250번 같으면 h분은 3에 2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h 빼기 1. 거기서 f2 3 곱하기 2 제곱 2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미터 h를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아. 자, 계산하자. 3 곱하기 2제곱 2 마이너스 1은 똑같으니 없어지겠지. 그럼 요 식에 남는 게 4h, 즉 12h. h제곱, 그럼 3h제곱. 그 다음 여기 h. 요만큼만 남을 거 아니야. 그리고 분모는 h가 되고. 그래서 이제 h를 0으로 가는 극한 잡아. 0분의 0이네. 그래서 h를 0으로 가는데 나눠버리자. 그럼 12 더하기 3h 더하기 1 이렇게 돼. 12 더하기 3h 더하기 1. 이제 h를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13이 되는 거죠.
방법으로 다음 해볼게. 빨간 방법. 그럼 이건 리미터 이제 x는 2로 가야 되겠지. x 빼기 2분의 1. 자, fx가 지금 3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고 f2는 4, 3, 12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요 식에 대한 극한자거죠. 자, 분자 정리하면 3x 제곱 더하기 x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이제 x가 2로 가는 극한 계산만 해주면 돼. 2로 가는 거. 자, 2 집어넣어봐. 4, 3, 12, 14, 0 되는 거죠. 그 말은 분자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지. 요거는 3x 플러스 7 이렇게 돼. x 빼기. 약분되네. x를 2로 가니까 6 더하기 7 해서 13이 된다. 어떻게 풀든 간에 같은 식이기 때문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분호 fa 더하기 h 빼기 fa 요 식이 f'a라는 거야. 자, 리미터 x를 a로 갈 때 x 빼기 a 분호 fx 빼기 fa 요 식이 f'a란 말이야. 자, 이거를 빨리 익혀놔야 돼, 이거를. 자, 곡선의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했다, 그제? 그럼 요거 해볼까? 3차는 너무 복잡하니까. 결국 이 식을 fx라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f'2다 이 말이에요. x가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니까 2, 4잖아 그제? 그럼 x가 2인 점인 2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다 그 말이 f'이잖아. 그럼 f'이니까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의 2 플러스 h 빼기 f2 요게 f'2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여기다 2 플러스 h를 집어넣어야 돼.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h 플러스 2 자, 요 식에서 f2 4 빼기 2 더하기 이만큼을 빼주면 돼. 그럼 2 제곱 2 2 2 제곱 2 2 이건 똑같으니까 양변이 없어지겠지. 그럼 남아있는 게 4h 더하기 h 제곱이 남아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h 제곱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고 해서 h를 0으로 가는 극한을 잡는 겁니다. 이제 0분의 0이기 때문에 h 나눌 수 있지. 자, 나누고 나면 4 더하기 h 빼기 1 요식에서 h가 0으로 갈 때 극한 잡는 겁니다. 자, 0으로 가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네. 그래서 그 값은 3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2차함수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있잖아. 그럼 x좌표가 2인 점이 요렇게 있지. x좌표가 2인 점이. 그게 2, 4란 말이야. 그지? 여기서 요렇게 요 곡선에 접선을 끊는 거야. 접선. 접선을 끊으면 요거 기울기가 생기겠지. 그 기울기가 이 3에 해당하는 이 값이다. 라는 뜻이래. 이제 바로 이 미분계수를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 곡선이 아무 점이든 뭘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미분계수를 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지? 극한만 계산해주면 그게 미분계수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접선이든 간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이 미분계수다 하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되게 중요하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자, 먼저 결과부터 보면 무슨 말이냐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 근데 x equal a에서 연속이라 해서 미분 가능, 이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연속이라 해서 미분 가능은 아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x equal a에서. 자,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하다는 말은 f'a 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지. f'a는 a에서의 미분 계수는 항상 있는 건 아니라 했잖아, 그제?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지. 이 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이 값이 존재할 때. 리미트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 된다 이 말이잖아.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야. 됐지?
근데 연속이라는 말은,연속이란 말은 FA 플러스 H하고 FA, FA 플러스 H 요거는 무슨 말이야? A에서의 극한이라는 뜻이래. H를 0으로 보내버려. 요거는 A에서의 함수 값이고 요거는 A에서의 좌우 극한을 나타내잖아. 그제? 이 두 개의 값이 같아버리면 연속이잖아. 이해되나? 연속이라는 게 항상 그 말이잖아. 리미터 H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F의 X 플러스 H. 요게 A에서의 극한이란 말이지. 그 극한이 FA하고 같아버리면 되잖아. 그제? 이 극한하고 이 값이 같다는 말은 이 식에 대한 극한, 이건 이제 H가 없으니까 같이 묶어도 같은 말이지. 이게 0이 되면 같다는 말이야. 이게 같다는 말이잖아. 그제? 극한이 함수값하고 같다는 말이야. 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이 값이 알파지. 이거에 대한 극한이 알파야. 그제? 그럼 이거의 극한은 F, 여기다 H를 하고 곱하기 H를 해도 똑같지. 여기다 H를 나누고 곱하기 H를 해도 똑같네. 이거의 극한이 0, 0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연속이란 말이잖아. 그지?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이 값이 극한이 알파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이게 미분 가능하면 이 말이잖아. 그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이 값이, 극한 값이 알파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연속이라는 말은 요 식, 요 까만 식에 대한 극한이 0이 돼버리면 이게 연속이란 말이죠. 그럼 까만 식에 대한 극한이 연속이 되나 이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 H를 나누고 H를 곱해서. 자, 그럼 요 극한은, 요 식에 대한 극한은 뭔지 모르지만 알파가 있었겠지. 근데 요거는 H가 0으로 가니까 이게 0이 되는 게, 그지? 그럼 알파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이 값은 0이 될 거야. 일정한 값이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그 미분 가능한 함수는 x = a에서 반드시 연속이 된다 이 말이야. 극한이 함수값하고 같게 된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그래서 앞으로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보게 되면 연속이라는 말도 포함이 돼 있지. 미분 가능 속에는 연속이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연속이라는 말은 또 뭐가 포함이 돼 있어? 극한이 존재한다 이 말이지. 그지?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 그럼 이 미분 가능을 줘버리면 모든 조건을 다 줬다는 뜻이야. 조건이 가장 많이 주어져 있다는 거야. 연속이다 하면 극한이 존재한다. 이 조건까지 준 거야. 그제? 그 다음에 극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미분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조건이야. 가장 조건을 많이 줬다는 거야. 즉, 대부분의 문제를 다 적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연속이라서 미분 가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둬야 돼. 연속이라서. 나중에 보면 이제 as 이렇게 연속이잖아. 연속이지만 요거는 x = a에서 미분 계수를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연속이라 해서 미분 가능은 아니야.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더라 그런 거. 잘 기억해야 돼. 자, 이제 fx = 절대값 x라는 식이 있어. fx 절대값. 자, 절대값 x는 우리 그래프 미리 아니까 그려놓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x잖아. 자, fx = 절대값 x, x = 0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자, 먼저 f0이 0이네. 그럼 0에서 먼저 f0이 함수값이 0이다. 그제? 이제 0에서 이 극한을 따지는 거야.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 극한은 0이 되네. 그제? 그럼 극한도 0이고 함수값도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야? 연속이다 하는 뜻이야. 연속. 그래서 이 함수는 0에서 연속은 돼가 있는 거야. 연속. 그래서 x가 0에서 연속이다 이 말이야. 연속. 자, 이제 f' 0의 값이 존재하나 안 하나를 알아봐야 되겠지. 요게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이다. 자, f' 0은, 자, 지금은 요거 쓰는 거지. x를 a로 갈 때 그 식 쓰는 거야. h가 0으로 갈 때 그 말이 아니고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이랬지? 리미트 x를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되네. 자, 이게 f'a잖아. 근데 이 a가 지금은 0이란 말이에요. 즉 f'0이 말이에요. 자, 그대로 쓰면 x가 될 거고 fx는 절대값 x, f0은 0 이렇게 되네. 자, 요거는 보다시피
0의 우극한에서는 요게 그냥 x잖아. 그래서 0의 우극한에서는 요게 그냥 1이 되는 거야, 1. 하지만 0의 좌극한에서는 요게 마이너스 x 될 거야, 절대값이.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자, 그 말은 f'0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fx는 x 이꼴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봐. 지금은 연속이잖아. 연속인데도 미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하지만 미분된다는 게 밝혀져 버리면 그거는 고식에서 무조건 연속이 되게 돼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자, 미분 가능이면 뭐야? 연속이랬지. 이 말은 연속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이다. 연속이 아닌 거는 미분 불가능이지. 그래서 연속이 안 돼서는 미분 가능성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그죠? 대우선거야, 대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했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x 이퀄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겠다. 그럼 연속성은 f1 알아보세요. f1. 자, f1은 여기 1 넣으면 되네. 1을 넣었더니 1 이렇게 돼. 자, 리미트 x를 1로 갈 때 fx를 알아보는 거예요. 1로 갈 때 fx. 자, 1로 갈 때 fx인데 x를 1로 가더라도 이렇게 갈 때와 x를 1로 가더라도 이렇게 갈 때 요거를 따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1 플러스로 갈 때는 위의 식이지. 자, 위의 식에서 x가 1로 가게 되면 요거는 1이 되네, 그지? 위의 식에서. 그 다음에 아래식에서 x를 1로 가게 되면 역시 1이 되네. 그럼 극한이 함수값하고 몽땅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x 이꼴 1에서 연속이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이렇게 연속이라서 꼭 미분 가능한 건 아니라 했지. 자, 그래서 f'1도 알아보는 거예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인데 연속성은 지금 뭘 알아본 거야? 좌우 극한. 그놈이 함수값하고 같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연속이다는 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 가능성. f'1은 자, 아까는 우리 x 빼기 a 했으니까 이제는 h를 해보자.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1 플러스 h 빼기 f1 이렇게 돼. 그럼 리미트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1 플러스 h인데 h를 1 플러스 h면 h가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 두 개로 갈라야 되겠지. 똑같은 h인데도 h가 0으로 가면 0보다 오른쪽에서 올지 0보다 왼쪽에서 갈지 항상 좌우 극한이잖아. 그래서 h가 0으로 가더라도 0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보는 거야. 0 플러스이든 0 마이너스이든 0 근처에서는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 함수잖아. 그제? 이거나 0, 0은 h가 0으로 가버리면 0으로 갈 때 h분의 0 플러스면 요게 이제 1 플러스 h가 되지. 0 플러스일 땐 1 플러스 h야. 그제? 근데 h가 0 플러스야. 그럼 이건 1보다 크다는 말이잖아. 1보다 크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해야 돼. 위의 식. 그래서 1 플러스 h를 밑에 집어넣는 거야. 1 플러스 h 더하기 3. 이렇게. 왜 위의 식에 집어넣는지를 이해해야 돼. 0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제? 거기서 f1. 자, f1은 x가 1일 때의 값이니까 f1은 1이지.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밑에 식은 0의 좌극한이야. 그러면 1 플러스 h는 1보다 조금 더 작다는 말이지. 1보다 작으면 밑에 식에 집어넣어야 돼. 밑에 식에. 이랬나? 1보다 작은 식은 무조건 요 함수를 따르니까. 그럼 거기다가 1 플러스 h를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돼. 자, 거기서 f1은 마찬가지로 1 이렇게 돼. 자,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f'1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자, 정리해보자. 리미트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요 식이 마이너스 2h 일단 마이너스 0 돼버리네, 그제?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돼버려. 자, 요 식은 h분의 h제곱 플러스 2h 1 마이너스는 없어졌네. 그럼 h를 약분하고 나니까 h 더하기 2에 h를 0으로 보내니까 요 값은 2가 돼버리네, 그제? 그래서 요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래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자, F 프라임 A, F 프라임 A. 이거는 A에서의 미분계수예요.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A가 뭔데? 어떤 상수란 말이야, 상수. 3이면 3, 7이면 7. 거기서의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도함수 했다, 도함수. 자, 도함수는 임의의 X에서의 미분계수를 찾는 거야. 임의의 X에서의 미분. 그러면 어떤 특정한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A지. 임의의 X 값에서의 미분계수, 그게 바로 F'X가 되는 거야. F'X. 이제 함수로 보는 거야, 함수. 특정한 3이라면 3, 5면 5, 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임의의 X에 대한 요 식을 구해버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F'2를 구하고 싶다. 이 특 집어넣으면 되잖아. 요 함수만 구해놓으면. 3에서의 구하고 싶다.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F'X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분호 아까는 a 플러스 h였지 a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fx 플러스 h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아까는 fa를 뺐다 그제? 자, 이제는 fx를 즉 x를 a로 다 a를 x로 다 바꿔놨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식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어떤 함수 fx에 대한 도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함수.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미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라고 할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그 식을 앞으로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을 대서 도함수를 한 거예요. 그죠? F 프라임 X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분호 F X 플러스 H다. 자, 써놓고 할게. F X 플러스 H에서 F X를 이렇게 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h를 0으로 가는데 h 분호. 자, x 플러스 h는 여기에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여기서 빼기 fx. x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h가 0으로 가면서 h 분호. 자, x 제곱 플러스 2는 없어지겠지. 그럼 이게 2xh 더하기 h 제곱 요거만 할게. 이제 0분의 0이니까 h를 0으로 갈 때 약분이 돼서 없어집니다. h는 그제? 자, 그럼 저게 2x 더하기 h가 되고, 자, h를 0으로 보냈기 때문에 요 식은 2x가 된다. 그래서 fx가 x 제곱 플러스 2일 때 f'x가 지금 2x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f'x를 딱 구해놓으면 이제는 봐, f'2를 구하고 싶다. 그럼 4가 되는 거예요. F'3을 구하고 싶다. 그럼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을 구할 수 있는 요 함수를 우리는 함수 fx에 대한 도함수다라고 하고,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지?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상수함수야, 그제?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x 플러스 h, 여기다 x 플러스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뭔데? 마이너스 1이죠. 빼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랬더니 분모는 0으로 한없이 접근하고 분자는 뭐야? 자, 분자는 진짜 0이지. 근데 요거는 0.0000 이런 수야.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돼? 0이라는 거 알겠지? 분모는 0이 아니잖아. 0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하지만 분자가 0이잖아. 그래서 B분호 A에서 B가 0이 아닌 상태로 요게 0이 될 때 이 분수를 우리는 0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의 미분계수는 0이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든. 당연하지.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럼 어디서든 접선의 기울기 다 계속 0이 된다 이 말이야. X의 증가량은 있지만 Y 증가량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됐지? 자, 이런 건 이제 3차시니까 식만 조금 복잡하겠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습을 해줘. 그 연습은 너가 해야 되겠지.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이렇게 했다, 그지? 절단 났다, 이제 x 10승이 된다. 자, f'x야.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번호 fx 플러스 h. 그럼 x 플러스 h의 10승 빼기 fx, x의 10승. 이렇게. 자, x가 0으로 가면 0분호 0 0분의 x10승 빼기 x10승 0분의 0꼴이지. 그대로는 못해.
그래서 이제 이 H를 하여튼 없앨 수 있는 식을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나 정리할게. A의 10승 빼기 B의 10승, 요거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근데 A제곱 빼기 B제곱, 요거는 A 빼기 B, A 더하기 B, 요건 알잖아. 자, 10승을 바로 하지 말고 3승을 보자. 요것도 우리 공식 알잖아. A 빼기 B, A제곱, AB, B제곱. 자, 4승 빼기 B4승을 인수분해하면 A 빼기 B, A3제곱, A제곱 B, AB제곱, B3제곱. A5승 빼기 B5승을 인수분해하면 A 빼기 B, A4승, A3승 B, A제곱, B제곱, AB3승, B4승. 이제 알겠지? 요렇게 계속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10승 빼기 10승이다, 그제? 그럼 제일 처음에 요거 빼기 요거, 그게 H야, H. 10승 빼기 10승 하면, 그제? A에서 B를 뺐잖아, 항상 봐. A에서 B를 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기를 X 플러스 H는 9승, X 플러스 H가 8승에 뒤에 X, X 플러스 H 요거는 7승이 되면서 뒤에 건 X제곱. 쭉 가서 X 플러스 H가 되고 뒤에 X의 8승. 마지막에 X의 9승.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에 요렇게 있으면서 이제 요 H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0되는 게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네, 그지? 이제 H를 다 0으로 보나. 요건 뭔데? X의 9승. 요것도 X의 9승. X는 X의 8승 X, X의 9승, 계속 X의 9승이 되는 9승. 그럼 이제 요런 게 몇 개 있나만 찾으면 되잖아, 그제? 몇 개 있나는 요게 X의 1승부터 2승, 9승까지가 있는데 여기 한 개 더 있지. 그럼 총 10개 있네. 그럼 10 X의 9승 요게 또.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데 금방 보다시피 봐. 이 함수식이 복잡해져 버리면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 과정이. 그래서 뭘 해버리느냐 하면 x의 n제곱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해버릴 거예요. x의 n제곱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fx를 x의 n제곱이다 이렇게 두고 fx를 x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 f'x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번호 x 플러스 h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 자, 이것만 계산해버리면 이 식의 극한이 x의 n승을 미분했는 식이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위에 분자식 정리한다. h가 0으로 가는데, 자, 분자가 이렇게 되지. a의 n승 빼기 b의 n승이잖아. 그럼 항상 a 빼기 b. a 빼기 b. 자, 그 다음, 요 놈이 n 빼기 1승. 그 다음에 요 놈이 n 빼기 2승이 되면 뒤에 x가 한번 곱해지고 요 놈이 n 빼기 3승이 되면 뒤에 x는 한번 더 곱해지고 한쪽은 하나가 차수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나고 이런 말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x만 n 빼기 1승이 이렇게 곱해지고 이 분자예요, 분자. 자, 분자인데 분모에 원래 h 있었잖아, 그지? 그 h가 요거하고 약분이 되면서 이제 이 식을 h가 0으로 가는 극한만 잡으면 돼요. 자, 극한을 보면 봐. h가 0으로 가니까 x의 n 빼기 1승, x의 n 빼기 1승 더하기 x가 0으로 가면 n 빼기 2승이 되고 x가 하나 더 있네. 그럼 그것도 x의 n 빼기 1승.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끝까지 x의 n 빼기 1승이 돼. 자, 여기 몇 개 있느냐 하면 x의 1승, 2승 가서 n 빼기 1승이 됐지. 그럼 여기 한 개 더 있잖아, 그지? 그럼 이런 게 총 몇 개가 있다는 뜻이야? n개가 있다는 거야. x의 n 빼기 1승. 자, 요 식이 바로 미분해식이 되는 거예요. 미분해식. 그렇죠. 공식 하나 나왔다. 자, 앞으로 x의 n승을 미분하시오 하면 n, x의 n 빼기 1승이 될 거예요. x의 n승을 미분. 자, 이제 그게 되면 x의 10승을 미분하시오 하면 10, x의 9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